Dios le bendiga.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멕시코 사람들이 인사하는 스페인어입니다. 오늘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에 와서 잠깐 이렇게 멕시코 선교 보고를 하게 됨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1995년도에 미국으로 먼저 갔습니다. 미국으로 먼저 갔고 그동안에는 83년도에 안수를 받고 또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에서 한인 목회를 하면서 한 번은 친구들하고 멕시코 선교지를 한번 방문하러 가보자. 그래서 같이 이제 LA에서 신대륙을 거쳐서 이렇게 갔는데 국경을 딱 넘어가는데요. 어이, 딱 국경 지나갔는데 아이들이 멕시코 아이들이 흐름한 옷을 입고 와가지고 큰 죄를 하면서 돈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저의 느낌은 이쪽 미국은 천국이고 이쪽 멕시코는 지옥이라는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 선교사하고 같이 이제 선교지를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봤는데 보통 선교사님들은 이제 현지인들에게 나누어 줄 물품들 싣고 가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이제 빵빵 하면은 또 거기에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물품들을 이제 가지고 가고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하는데 정말 비포장 도로고 뭐 도로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사는 집이라고 해서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소꿉장난 하듯이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나오는데 아이들의 얼굴이 새카매요. 그럼 왜 새카매냐 물었더니 물이 없어서 씻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물은 어떻게 하느냐? 물은 물차가 와서 또 그것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또 팔아요.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한 청년이 한 바게트를 사가지고 바지를 빠는데 바지를 빨아서 헤올라니까 헤올 물이 없잖아요. 그걸 깔아앉히더라고, 깔아앉혀. 그래서 윗물로 또 헤우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와, 어떻게 이런 곳이 다 있냐. 하나님께서 이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 멕시코 땅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곳이 다 있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정말 나는 목사라고 하면서 한국에서도 4층 건물 성전 건축하고 또 부흥회도 다니고 자가용 타고 다니고 그 당시에도 그리고 미국 와서도 그렇게 살았는데 너무 내 자신을 생각할 때 호화로운 목사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 기도가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복음성과의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하는 복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 저의 신음의 기도,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LA로 돌아갔어요. 그 다음 얼마 있다가 친구 목사가 이야기하는데 저 목사, 멕시코 시티에 40명 한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저 목사 한번 안 가볼래 그래. 가자고. 나는 진짜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갔습니다. 가서 설교를 했더니 담임 목사로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로 2001년도에 담임 목사로 멕시코로 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미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때였습니다. 모두 다 멕시코에 있다가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시대인데 저는 미국으로 먼저 갔다가 멕시코로 갔습니다. 가서 목회를 이렇게 하는데 가보니까 14살 소녀들이 아이들을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 동생이냐 물었더니 자기가 낳은 아들이라는 겁니다. 14살 소녀들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엄마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키우다 못 키우면 밖에 버려지게 되고 노숙자들이 되는 겁니다. 하물은 인수렌테스라고 하는 역광장에 밤에 나가봤더니 많은 젊은 아이들이 집이 없이 밖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불쌍했습니다. 우리도 저는 6.25 때 그때 태어났는데 그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참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정말 우유도 나눠주고 이렇게 우리도 얻어먹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멕시코가 그런 상황이라서 하나님 이들을 살리고 이들을 도우고 이들을 구원시켜야 될 사명이 저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당에서 우리 한인들만 예배드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현지인 목사님을 초빙을 했습니다. 한 가정을 초빙해서 현지인 목사님한테 목회를 하게 했어요. 목회를 하게 하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교인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노방전도를 했더니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들게 되고 한인교회가 11시 예배드리면은 오후 2시 뭐 4시 이렇게 또 현지인들이 예배드리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오다가 한 분은 주일 11시 예배 드리고 점심을 먹고 오후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니까 노숙자들이었습니다. 노숙자들 두 명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아니 너희들 어떻게 교회 왔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전도했잖아요. 목사님이 전도지 나눠주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믿으려고 교회 왔습니다. 어 그래 어서 오라고. Bienvenidos 환영하고 그들을 안아주고 정말로 안수기도 해주고 했더니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신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있는 말씀이었어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부터 말하면 교회 안에서 사람 차별하지 말아라. 교회 안에 금가락지 끼고 좋은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앞자리에 앉히고 환대를 해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오면 모른 척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다는 것을 그때 그 말씀이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그래 이 사람도 이 노숙자들 이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저는 그때부터 노숙자들에게 섬겨야 된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려보냈는데 그 다음 주일날요 이 두 사람이 나가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그 지역에 있는 노숙자들 4,50명을 줄지어 데려오는 겁니다. 예, 4,50명을 줄지어 데려오는데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전도해 온 겁니다. 전도. 예, 노숙자들을 전도해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도 살기 힘든데 저 노숙자를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때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또 있었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래 맞다. 지극히 작은 이 멕시코의 노숙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밥 한 그릇 먹이는 것이 하나님 말씀 전가하는 것이 곧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께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들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는 이 노숙자들을 섬겨야 된다. 그리고 그때부터 노숙자 사역을 시작했는데 벌써 20년 이상을 노숙자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20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 한 손에는 음식, 빵 가지고 가서 찬양하고
설교하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밥을 나눠 먹고 요사이는 현지인들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리 예배를 보고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150명에서 200명 모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뜨거운 찬양을 합니다. 오늘 뭐 비디오를 제가 못 보여드리는데 뜨거운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 듣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나눕니다.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모릅니다. 수요일 날 오후 4시에 모여가지고 한 200명 성도들이 교회도 아닌 저 파키스탄도 마찬가지지만 밖에서 예배 드리듯이 우리도 밖에서 인수련회 역 광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 뜨거운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음식 그 한 대접 먹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기도받고 싶어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1장에 말씀하신 대로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말씀하듯이 복음을 심으라고. 저도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해서 멕시코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정말 뒤에서 사진 찍고 현지인들이 이제 다 맡아서 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 나와 있지만은 이번 7월 5일 날 다시 들어가지만은 한국에 나와 있지만은 이들에게 선교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선교 보고를 하고 또 선교 보고하면 사례비를 주시면 사례비 모아가지고 가서 또 그들을 대접하고 또 제가 못 갈 때는 여기서 또 돈을 제 아내한테 보내가지고 아내가 거기서 또 그 돈을 현지인에게 주고 밥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역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신학교 사역을 하는데 신학교 사역을 한 20곳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2명의 목사들을 배출해가지고 각 맡은 바 일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노숙자 사역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측 서울부흥전도단 서울부흥전도단에서 저를 파송 선교사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서울부흥전도단에서 이제 선교비도 보내주셔서 교회를 하나 개척해서 지금 아이들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분명히 멕시코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아이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역을 또 그 외에는 이제 저는 현지인 교회를 다니면서 매주일 설교를 합니다.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스페인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나라도 제가 어렸을 때 6.25와 전쟁에 일어났고 그때 정말 어려웠던 우리나라 많은 성도들이 부모님들이 기도했다. 그리고 열심히 일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받는 나라에서 이제 주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기도합시다. 그리고 열심히 일합시다. 그래서 주는 나라가 됩시다. 이렇게 매주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한 번은 그 당시 제가 이렇게 배가 많이 나왔어요. 배가 많이 나왔는데 이 뱃살을 좀 빼야 되겠는데 뺄 방법이 없었는데 어떤 교회를 갔더니 사모님이 멕시코 차를 한 봉지 주면서 이 차를 한번 끓여서 드셔보라고. 그래 그걸 먹었더니요. 42인치 배가 36인치로 줄어져 버렸습니다. 멕시코 하나님이 주신 멕시코의 식물로 만든 차 이걸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셔가지고 저는 한국 와서 지금 이것도 소개도 하고 한국에 뱃살 못 빼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관심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하시면은 배를 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멕시코 사역을 24년간 해왔습니다. 멕시코는 지대가 2300m 높습니다. 우리 한라산 1952m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것부터 그것보다 더 높은 곳에서 살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70이 넘으니까
설교하다가 한 2년 전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매일 산소 호흡기를 끼고 산소가 없이는 또 쓰러지기 때문에 이제는 멕시코에서 사역하기 너무 힘들겠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멕시코 사역이 너무 힘듭니다. 이제 내 몸속에 산소가 부족해서 자꾸 쓰러지고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는 한국 가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국에는요, 살 방도 하나 없는데 어떡합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해에 제가 한국에 와서 임대 아파트를 신청하라 그래서 신청을 했더니 그것이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임대 아파트 별내에 임대 아파트에 지금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우리가 정말 믿고 하나님이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대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염려해라, 근심해라, 그러다가 심장기 걸려 죽으라 말 없잖아요. 성경에는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믿음이 적은 자들이 하는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너무나 염려를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맙시다. 공중에 새를 보세요. 더럽힌 백합발을 보세요. 염려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시거든요. 우리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 안 먹이시겠어요? 안 입히시겠어요? 그럼 우리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대가, 저에게는 집까지 준비해 놨어요. 집까지. 뭐 하여튼 필요한 것, 또 제 아시는 목사님 아파트 들어가는데 다 비웠으니까 저 분당 제일교회 박기철 목사님은 아파트 입주금 700만 원까지 해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세탁기도 해주시고 또 밥솥도 해주시고 이불도 해서 가주는 장로님이 계시고 뭐 식탁도 해주시고 뭐 하여튼 다 한 분 한 분. 아이고 선교사님 무슨 돈이 있습니까? 선교사님 그동안 수고했었는데 우리가 돕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아파트를 가득히 채워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 절대 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거든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달려갈 길 다 달렸다. 믿음을 지켰다. 달려갈 길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믿음 지켜야 돼요. 우리 할 일 다 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멕시코는요, 정말 젊은이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차를 운행해 가다가 서면은 각종 묘기를 다 봅니다. 맨 밑에 아버지가 그 위에 큰아들이 올라타고 어깨에 올라타고 맨 꼭대기는 꼬마가 올라타가서 거기서 춤을 추고 뭐 어떤 사람들은 불을 입에다 넣고 어떤 사람은 창문을 닦아주고 뭐 이런 저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돈 한 번 한 번 받아 살아가는 멕시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국에 와보니까요 너무너무 좋아요. 먹을 것 좋지요. 또 말이 잘 되잖아요. 그는 말 잘 안 돼서 말 공부한다고도 고생했고요. 그리고 뭐 터널 다 뚫어져 있고 길도 잘 돼 있고 교회도 좋고 뭐 안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왜 불평하고 짜증내고 살아가느냐. 범사에 감사로 했으니까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길가에 핀 장미꽃에 감사, 장미꽃에 있는 가시 보고도 감사해라. 이 말씀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여기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계로 열린 선교방송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